같습니다. 1번 도전자 통통 튀는 신세대 약사 김소정 씨 사연 들어봅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에서 약학과를 선택했다는 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기 앞날이 거의 결정됐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증을 딴 저로서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동네 한 모퉁이에 조그만 약국 하나 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럽니다. 야, 너 배부른 소리 좀 작작해라. 친구들의 말 맞다나 제가 왜 자꾸 배부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갓 스물을 넘긴 나이였으니까 그야말로 뜬구름 위를 걷던 시절이었고 때마침 벚꽃이 눈처럼 쏟아져 내리던 봄날이었습니다. 학교 병원에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만 따로 진료실로 부르더군요. 혹시 질병과 관련해서 특별한 가족력이라도 있나요? 상기된 표정의 의사는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정밀검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력도 없고 어린 나이인데 이상하네요. 병원 문을 밀고 나서는데 부드러운 공기 속에 옅은 꽃내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펼쳐져 있던 총천연의 세상이 흑백 화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마음을 짓누르거나 설레게 하던 학과 시험도 단체 미팅도 학교와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도 일순간 정지 화면이 돼버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안도의 미소와 함께 다행이에요. 단순 양성 종양입니다. 그런 진단이 나오기까지 꼬박 3주가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속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낙관과 비관이 피 터지게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저를 격려하기도 했고 혹시 하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미결수처럼 3주 동안 초조하게 진단을 기다리면서 삶과 죽음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한 번뿐인 생인데 후회 없이 살고 있나? 제 삶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내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약사의 꿈까지도 원점에서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대에서 제 몸에 있는 양성종양을 제거하고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중한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 약사는 싫다거나 꼭 방송인이 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은 23. 바람을 잡고 어디로든 멀리 떠나서 방황해볼 수 있는 젊음의 특권을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